네, 3월 30일 탑 글로벌 통합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샤론 노즈 마스터 허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글로벌 통합조회는요, 6개 언어로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통역으로 수고해 주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미국 캐나다의 데니엘 사장님. 예, 반갑습니다. 네, 중국 대만의 고지영 국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도네시아의 라니 사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태국의 사이폰 투타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몽골의 타미르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시는 분들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애터미의 모든 행사의 시작은 사운을 외치고 시작합니다. 힘차게 사운을 외치고 조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운 준비! 야!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아자, 아자.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순서는요. 열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사장님들의 결단 스피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죽전 탑센터의 박명숙 세일즈 마스터님 나와주세요. 박명숙 세일즈 마스터님. 네, 음성어, 예. 풀었는데 됐나요? 네네. 예. 안녕하세요. 수원에서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 죽전탑센터 소속 세일즈마스터 박명숙입니다. 저는 23년간 편집 디자인 일을 했었고요. 그 일을 하면서 시간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카페를 운영하면 좀 여유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처음 카페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카페 역시 저를 시간에서 자유롭게 해줄 수 없었고요. 하루 종일 카페에서 일하는 저에게 이윤서 김정미 사장님이 꾸준히 방문하시면서 애터미를 전달받게 되었고요. 이상훈 국장님으로부터 애터미의 비전을 들으며 애터미란 것이 나를 일과 시간에서 자유롭게 해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좋은 분들과 같이 하면 애터미의 도구를 가지고 제가 시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세일즈 마스터를 도전할 때 두렵고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요. 스폰서님들의 격려와 재심 합력으로 이루어낼 수 있었고요. 이번 상반기에 다시 유지 도전에 성공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첫 세일즈 마스터에 도전하면서 좌우 라인의 기본 개념을 알게 되며 가장 소중한 저의 파트너도 생겼고요. 정말 도전하길 잘했구나. 스폰서님들께 감사했습니다. 이번 유지를 위해 달렸던 기간 동안 또한 번의 큰 배움을 받았습니다. 스폰서님들과 재심 합력하며 유지하며 달리다 보니 코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며 저를 위해 열심히 코어를 찾아주신 김정미 사장님 그리고 스폰서님들을 보며 나도 앞으로 나의 파트너 사장님들을 위해서 그런 스폰서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도전을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전하십시오. 도전을 해야 열정이 생기고 열정을 가지고 달리다 보면 성공이라는 큰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 함께 도전합시다. 애터미 탑 파이팅! 박명수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박명숙 사장님, 정말 애터미 안에서 열정을 가지고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큰 성공하시라고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수원 메인탑 센터의 안상열 사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분당 정자동에 살고 있는 수원 메이탑 소속 막내 커넬 플랫폼 대표 안상열입니다. 저희 상위 스폰서님은 한상윤 총장님 산하의 노재용 본부장님, 임진우 국장, 요강남 팀장님, 그리고 김용태 사장님입니다. 제가 애터미를 알게 된 것은 작년 12월에 건강이 좋지 않아 집에 있던 중에 같은 성당에 다니는 저희 스폰서이신 김용태 사장님께 애터미를 소개받았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건강도 좋지 않았고 또 애터미가 다단계라는 그런 걸 알았을 때 저에게 좀 선입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영상을 시청을 하면서 회사가 굉장히 좋고 또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 기업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또 성공한 스폰서님들의 강의와 또 두줄 바이너리 무한단계 또 글로벌 원서브라는 말 듣고 아는 사람도 없고 또 건강이 좋지 않은 저도 사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나가서 사업 설명하고 제품 전달할 때 많은 분들이 애터미로 돈 못 번다. 또 이제 시작해서 어떻게 돈 벌려 가느냐 하는 말을 할 때 좀 많이 흔들리고 또 힘든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라인 미팅이나 또 스폰서님들과 미팅으로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다시 마음을 잡을 수 있었고 또 성공자 강의를 들으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직 많이 이렇게 사업을 전개하지는 못했지만요. 저희 단기적인 목표에는 4월에 시작하는 세미 판매사를 단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건강에 좋지 않고 또 경제적으로 힘든 이들이 제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또 그들도 꿈을 가지고 힘과 용기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저의 주위에는 혼자 사시고 또 어렵게 사시는 노인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성공하면 꼭 그분들께 정기적으로 따뜻한 밥을 한 끼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 애터미 사업자 사장님들 정상에서 만납시다. 아자아자아자. 아자, 아자. 애터미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애터미를 만나서 건강도 찾으시고요. 꼭 성공하셔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응원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도 직급 도전해서 뉴핀을 달성하신 사장님들이 많으신데요. 그분들을 대표해서 대표 스피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전 탑센터의 신근기 뉴 세일즈 마스터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축적한 탑센터 한상현 총장님, 윤상식 본부장님, 이상훈 국장님, 허미애 국장님, 이소민 팀장님, 장윤정 팀장님하고 일산 사랑방에서 부업으로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 세일즈 마스터 신은기라고 합니다. 현재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서비스 직종을 하고 있습니다. 애터미를 알게 된 동기는 저희 스폰서님 심순보 스폰서님이 연락이 안 돼서 요즘 왜 연락이 안 되냐고 물어봤더니 애터미 사업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언니가 다단계까지 손을 댔구나 생각을 하고 일단은 만나나 보자 봐서 사랑방인데 찾아가서 두피 케어를 한번 받았어요. 장윤혁 팀장님의 집에서요. 내가 이 사업을 할 일은 전혀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물건만 한 5만 원어치만 팔아주자는 생각으로 주문을 하고 구매를 했어요. 했는데 그 후 장윤정 팀장님이랑 창희 사장님께서 저희 집에 물건을 전달해 주러 오셨는데 그 모습이 진심을 느끼고 너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요즘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장윤정 팀장님께서 아침마다 문자를 넣어주는데 아니 저거 예쁜 글귀들이 제 마음을 진짜 이렇게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를 한번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한 200만 원 정도만 벌어보자 생각하고 시작했던 애터미였는데 회장님 말씀을 강의와 동영상을 이렇게 신청을 하니까는 회장님의 철학과 진정성이 제 가슴을 뛰게 만들었고 어느덧 제 마음에 열정도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제 큰 꿈과 비전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얼마 후에 이제 남편에게 어디 외출하면서 제가 이렇게 손을 잡고 이제는 당신 남은 여태 고생 많이 했으니까 앞으로 노후 걱정은 하지 말고 나만 믿으라고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남편과 저의 아이들까지 저의 꿈과 결단을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의 상위 스폰서님들과 재심 협력하여 애터미를 널리 알리고 파트너님들을 이끌어주시며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서 자랑스러운 임페리얼 마스터로서의 꿈을 이루고자 합니다. 다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업으로 남는 시간을 쪼개가면서 세일즈 마스터 직급 도전하신 우리 신근기 사장님 정말 축하드리고요. 꼭 성공하셔서 가족분들과 함께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응원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뉴 다이아몬드 마스터의 성공하신 암사 사랑 나눔탑 센터의 김혜원 뉴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암사 사랑 나눔 탑 시너지 팀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뉴 다이아몬드 마스터 김혜원입니다. 저는 장유진 팀장님으로부터 애터미를 전달받았고요. 2021년 8월 31일까지 학교 조리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고 9월 1일자로 전업을 해서 애터미 사업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 원래 팀장 계획은 5월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3월 달에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께서 판매사 도전을 해보겠다고 선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아니 양쪽에 갑자기 두 분이 판매사 도전하시고 유지를 하시겠다고 하셔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좀 걱정이 많이 앞섰어요. 그럴 때 저를 붙잡아 주시고 상담해 주신 분이 이제 장유진 스폰서님이신데요. 매일매일 전화 통화로 또 만나서 상담을 하면서 아 그래 열심히 해보자.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판매사 도전하고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해보자. 그러다 보면 나는 팀장이 가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하게 됐는데요. 걱정이 앞섰던 반면 3월 1일 시작을 하다 보니까 파트너 사장님들께서 자기 위치에서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뛰시고 또 거기에 발맞춰 저도 함께 현장에서 또 센터에서 모여서 매일매일 미팅하고 활동하면서 하다 보니까 정말 팀장이 말일 날 돼 있는 거예요. 코로나 중간에 코로나 확진자도 나오면서 또 못 모이면서 줌으로 또 만나고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요. 어쨌든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를 이어져서 함께 뛰어주신 파트너 사장님들 또 매일매일 전화로 또 상담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스폰서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의 이제 계획은 뭐냐면 월요일날 줌미팅을 월요일날 그 굿모닝 애터미에서 김현숙 임페리얼 마스터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래 다시 초기 3개월이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을 오토 판매사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되겠구나 이런 계획과 목표를 세우게 되었고요. 그 계획을 위해서 열심히 뛸 것이고 저희 시너지 팀의 또 큰 목표가 있거든요. 11월 달 장유진 팀장님 그 국장 계획이 있는데요. 그 계획을 위해서 제가 장유진 팀장님께서 맨날 저를 말씀하시거든요. 수석 파트너라고. 수석 파트너로서 제 일을 감당하는데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뛸 것이고요. 저희 팀은 크루즈 여행 갈 때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벌써 다 맞춰놨거든요. 저희 지금 함께 활동하고 있는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과 또 스폰서님 빨간 드레스 입고 크루즈 여행 함께 가자고 목표를 세웠는데요. 그 목표를 위해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친언니도 계시고 또 우리 친구들 그리고 이 애터미에서 만난 파트너 사장님들이 계신데요. 이분들과 열심히 재심 합력해서 모든 사장님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자 아자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심으로 파트너 사장님을 돕다 보니 정말 밀려서 다이아몬드 마스터 승급을 하셨습니다. 예, 목표하신 정말 크루즈에서 빨간 드레스를 입고 하는 날이 하루빨리 오시라고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에 모든 승급하신 사장님들을 위해 축하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제품 강의 시간입니다. 네, 강사님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미 강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제 인사 잠깐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죽전탑 센터 소속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요. 100년 기업, 이 백조 기업 애터미를 만나서 애터미처럼 멋진 백조가 되고 싶은 애터미 수완 김정미 PPO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를 시작하는 거는 앞으로 이제 애터미가 온라인 쇼핑몰, 그래서 저희가 퍼스널 플랫폼 오너죠. 그래서 퍼스널 플랫폼 오너답게 제가 제 가게에 있는 제품들을 널리 널리 잘 알리려면은 제품을 많이 알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요즘은 제가 신상품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총장님 줌 미팅 하실 때도 강의를 조금 해드리고 그러고 있긴 한데 요 자리를 빌어서 이번에 정말 좋은 따끈따끈한 신상이 나와서 저희 허미애 국장님을 도움에 허미애 국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장님들이 이제 사업을 어떻게 하시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 저는 사실 애터미 사업을 처음 시작하게 된 게 사업을 하려고 시작하진 않았어요. 어머님이 많이 아프셔서 영양제를 찾다가 지금 저랑 같이 일을 하시는 이소민 팀장님이 이소민 팀장님을 만나게 됐고 해모임을 전달받게 돼서 여기 계신 다른 여러 사장님들처럼 가장 좋아하는 최애템은 두말하지 않고 저는 해모임입니다. 저도 너무너무 애용하고 있고요. 신랑도 효과를 많이 받고 어머님도 아픈 병세가 많이 호전될 정도로 해모임 효과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제가 굳이 그 신상품 강의를 많이 하게 된 건 참고로요. 저희 집이 주상복합 아파트인데 아래층에 편의점이 우리나라에 있는 편의점은 다 들어와 있어요. 뭐 세븐일레븐, GS, CU 그래서 편의점 천국이라고 말하거든요. 저희 아파트 1층이. 그런데 그 편의점 중에서 유독 손님이 많은 편의점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저도 그 편의점만 주로 가게 되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편의점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세요. 일반적으로 편의점에 가시면 알바생들이 있어서 이 제품 어때요? 맛이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전 안 먹어봐서 모르는데요? 잘 모른다는 대답을 거의 80% 이상 돌려받게 되는데 이 사장님이 되게 독특하신 게 본인 편의점에 들어오는 새로운 신상품을 다 드셔보세요. 그래서 제가 가서 막 그 진열대 앞에서 뭘 고를까 망설이고 있으면 어김없이 옆으로 와서 요거 이번에 나온 신상인데 내가 먹어봤는데 이거 진짜 맛있어. 근데 그 말을 들으면 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요? 제가 그걸 사게 돼요. 근데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배웠던 건 그렇지 나도 퍼스널 플랫폼 오너지 그러면 내 쇼핑몰에 들어오는 상품들은 내가 알아야겠네. 그래서 신상품들을 하나씩 하나씩 써보기 시작하면서 사실 애터미의 이 제품력 그리고 애터미가 회사를 고르는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감동하게 됐어요. 그래서 최애템은 해모임이지만 신상들을 더 사랑하게 된 애터미 신상녀라고 저는 감히 말하고 싶은데요. 요즘 가장 핫한 신상이 뭐냐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 여러분도 요거 써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새로 나왔죠. 헬사 클린. 그래서 이렇게 스프레이 형태로 되어서 뿌리게 되어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 탈취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이 헬사 클린이 탈취제거든요. 제가 요거 이제 추천을 많이 드렸더니 기존에 저도 이걸 쓰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투명한 색깔의 저희 스프레이가 있었어요. 소독 스프레이였거든요. 그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얘랑 얘랑 그러면 뭐가 달라? 뭘 써야 돼? 저도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요 두 개의 차이를 좀 알면 좋겠다 싶어서 여기 지금 투명한 이 아이는요. 손 소독 그리고 손이나 우리가 다른 거 손에서 만지는 것들을 소독하는 용도인데 이 아이는 탈취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약간 달라요. 그 차이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 또 새로운 신상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오늘 강의에 드릴 내용은 아니지만 혹시 궁금하시다면 오늘 저녁 한상현 총장님의 강의로 오시면 제가 또 이 제품을 강의를 해드립니다. 제가 요즘 잘 쓰고 있는 최애템인데요. 여러분 혹시 애터미에서 바디오일이 있나요? 바디오일 아마 못 보셨을 겁니다. 지금 이번에 새로 나온 마멘 바디오일이 있는데요. 너무 좋아요. 저 지금도 이거 쓰고 있는데요. 이 크림에 바디오일을 살짝 섞어서 몸에 발라주면 너무 좋습니다. 촉촉함이 하루 종일 가고요. 저희 딸아이가 이걸 쓰고 있는데 고3 딸아이거든요. 살이 좀 쪘어요. 그러다 보니까 튼 살이 생겼어요. 살이 급격히 찌면 살이 트거든요. 바르더니 저희 딸이 엄마 이거 너무 좋아. 이거 계속 사줘.
라고 했던 최혜태입니다. 이거 굳이 임산부만 쓰는 게 아니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강의와는 상관없지만 제가 너무너무 좋아서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자, 오늘 제가 강의해드릴 주제 제품은요, 요 헬사클린인데요. 요 제품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화면 공유를 좀 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유가 잘 되는지 봐주세요. 네, 됐습니다. 네, 아, 잘 됐나요? 네. 네, 애터미 헬사클린 탈취제의 중요한 내용들 몇 가지만 제가 안내를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사클린이 뭔지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헬사클린은 어떤 특별한 원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원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네랄을 이온화 상태로 만든 신물질입니다. 저희가 애터미 해모임을 신물질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헬사클린 탈취제도 신물질인데 악취나 유해균을 제거하는 물질이고요. 국내외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어요. 이미 국내에서 그 장렬시상을 수상을 했고요. 미국 FDA에 공식 등재된 기술입니다. 이걸 개발한 회사가 너무나 자랑스럽게도요. 벤텍스라는 우리나라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헬사클린 탈취제를 선택한 애터미의 높은 안목을 너무너무 높이 사고 싶어요. 이 벤텍스라는 회사는 정말 합력성선이라는 애터미의 그 고유의 키워드에 너무나 부합하는 회사고요. 무알콜로 소독제를 만드는 이 헬사클린은요. 미국에서도 코로나를 사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입증된 굉장히 중요한 원료입니다. 이 한국일보에 등재가 되어 있었는데요. 내용은 간단하게 제가 발췌를 해왔고요. 내용을 보시자면 이 벤텍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이 그 원료가 미국에서 실험을 해봤더니 그 MV값이라는 게 있어요. 항바이러스 값인데 MV값이 3 이상이 되면 세포가 손상되지 않고 코로나 바이러스만 99.99% 사멸이 가능한 기준이라고 합니다. 최고 등급이죠. 정말 괜찮은 제품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었구나. 이 벤텍스 회사의 대표이사 고경찬 대표이사를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 애터미 채널 애터미의 인터뷰에서 보실 수 있어요. 이 대표가 어떤 분이시냐면 원래 그 섬유, 그리고 섬유화학의 신소재 이런 것을 개발하던 연구원이었어요. 전문 연구원이었기 때문에 더더구나 특별한 기술을 가질 수 있겠죠. 국내에 그 있는 특허 기술만 93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애터미답다. 애터미다운 회사를 골랐구나. 너무너무 제가 이 제품을 보고요. 감동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은 꼭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애터미 헬스타크린 탈취제는요. 냄새가 없어요. 향이 없어요. 무향, 무알콜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쓰던 손 소독 스프레이는요. 알코올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뿌리면 알코올 향을 덮기 위해서 아주 좋은 그린 향을 넣어 놓았는데 이 헬스타크린 탈취제는요. 향이 하나도 없어요. 무향이라서 이게 과연 탈취가 가능한가 이제 제가 뿌려보니까 탈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항균과 탈취에 있어서 정말 놀랄만한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탈취력 이미 그 악취가스는 저희가 산성, 중성, 뭐 알칼리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종류의 악취가스들을요 90% 이상 분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생성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포도상 구균이라고 하죠. 그 우리가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장균, 포도상 구균 이 아이들도 99.9%까지 더더군다나 안전해요. 저희가 가습기 탈취제 때문에 한번 파동이 일었었죠. 문제는 가습기 탈취제도 무향 무취였지만 흡입을 했을 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었었는데 이 안전성 면에서도요 폐섬유화 물질이라던가 유해물질, 중금속 하나도 검출되지 않았다라는 거. 와, 정말 괜찮은 회사구나. 괜찮은 제품을 찾았구나. 라고 저는 감히 말해드리고 싶고요. 내용을 잠깐 보자면 향이 없죠. 향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나쁜 냄새를 없앨까? 차별화된 촉매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아까 미네랄을 이온화시켰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온화된 미네랄을 뿌리게 되면 이 아이가 일반 제품들에 다 예를 들면은 뭐 인형이라던가 컴퓨터라던가 우리가 쓰는 쇼파라던가 그러면 화학적으로 악취들을 분해해요. 그래서 생활악취를 없앨 수 있다. 땀냄새, 음식냄새, 화장실 냄새
특히요, 제가 조금 주목했던 거는 노인 냄새라고 하죠. 나이 드신 노인분들 있는 방에 들어가면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이런 밀폐된 공간에 있는 각종 악취들을 말끔하게 제거할 수 있는데 향료가 첨가되지 않았다라는 거. 뭐냐면 향에 예민하신 분들 있으세요. 그러면 이런 무향 탈취제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이 꼭 샀던 제품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항균 위생성이라던가 탈취력이 굉장히 뛰어난 제품이다. 항균력을 실험을 했을 때 포도상 구균, 뭐 폐렴균, 대장균, 아까 말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도 균 중에 하나죠. 이런 균들을 재균하는 능력들도 굉장히 뛰어나지만 탈취를 재균과 함께 동시에 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일본이나 국내 기관에서 유해가스 실험을 했던 결과치인데요. 옆에서 보시면 생선 비린내, 뭐 노인 냄새, 담배 냄새, 소변 냄새, 땀 냄새 등 여러 가지 악취와 유해가스들을 전부 다 테스트해서 완료해서 90% 이상의 탈취 효과를 본 걸 값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와, 여기까지만 봐도 저는요, 이거 안 살 이유가 없겠다. 이거 정말 괜찮네. 그런데 이제 본사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이 헬스타크린 탈취제의 성능을 비교해 놓으신 게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일반 탈취제들 있죠. 뭐 크땡땡도 있고 패땡땡도 있어요. 일반 탈취제들은요, 알코올 계열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향을 입혀놓는 거예요. 그러면 휘발성이 되게 빨라요. 알코올은 빨리 날아가거든요. 지속 시간이 짧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피부를 좀 건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손소독 겔이나 손소독 스프레이 같은 경우도 조금 건조해주는 느낌이 있는데 애터미는 보습력을 강화했기 때문에 좀 괜찮습니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향을 입힌 탈취제, 일반 알코올로 만든 살균제 같은 경우는 이런 단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애터미 헬스타클린 탈취제 같은 경우는 이런 암모니아 냄새는 완벽하게 제거를 하면서 에탄올을 첨가하지 않았다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옆에 그림을 보시면 세 개의 비이커를요, 그 암모니아 특유가 원래는 투명한 색인데요, 시약제인 보라색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게 있는지 없는지 눈으로 보실 수 있게 해놓았는데 보시면 비이커 안에 색깔이 세 가지가 다 다르죠. 자, 보시면요, 가장 끝에 있는 게 헬스타크린인데 투명해요. 결과적으로는 암모니아를 완벽하게 재균했다, 제거했다라고 보시면 돼서 일단 제품력 면에서는 애터미 헬스타크린 당연히 갑입니다. 그런데 이 헬스타크린은요, 안심하게 사용하실 수 있긴 하지만 사용할 때 주의사항은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가셔서 뭐 식기용품이라던가 금속이라던가 그리고 사람이나 동물한테 직접 분사하는 용도는 아니라는 거 꼭 아시고 사용 시 주의사항은 참고하셔서 쓰시면 너무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막 얼굴에다 뿌리고 일부러 그러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시고요. 그리고 이걸 예를 들면 향이 없다고 해서 다른 제품이랑 섞어서 인체에다 막 사용하시거나 하시는 거는 하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진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항균을 하는 탈취제라는 거는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인체 유해 성분은 다 없앴고 이렇게 완벽하게 만든 애터미 헬스타크린 탈취제는요. 가격도 굉장히 착합니다. 보시면 500ml에 11,200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그래 탈취제라서 좋긴 한데 아니, 좀 비싼 거 아니야?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그래서 저희가 또 비교의 여왕 아니겠습니까? 저희 허미애 국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비교를 했는데요. 자, 한번 보시면 원래 애터미에선 이 가격이지만 헬스타크린을 애터미에만 납품하진 않겠죠. 애터미는 유통 채널이기 때문에 애터미 외에 우리가 네이버나 이런 쇼핑몰에 들어가시면 헬스타크린을 팔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격이 비교가 되나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애터미 500ml에 11,000원. 자, 일반적으로 100ml 기준으로요. 만 원에 팔더라고. 100ml 만 원인데 500ml 11,000원. 말이 되나요? 100ml 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300ml면 얼마일까요? 3만 원. 31,900원이네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보시면서 혹시 놀라셨나요? 놀라시지 않으셨나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100ml에 만원에 파는 걸 어떻게 500ml에 11,000원에 팔아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저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입에 막 거품 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애터미입니다. 이렇게 멋진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이렇게 멋진 신상품을 우리 사업자들을 위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퍼스널 플랫폼 오너시죠? 나는 어떤 플랫폼의 어떤 오너가 될 건지, 내 플랫폼에는 알바생이 주인일까? 내가 가게의 주인일까? 나는 어떤 형태의 가게 주인일까? 저도 요즘 참 고민이 많은데요. 여러분 모두 이런 고민에서 완벽하게 해방되시려면 앞으로 나오는 신상품들 관심 가지시고 하나하나씩 써보시면서 나만의 최애템을 늘려가는 애터미 제품부자가 되시고요. 제품을 하인으로 모두 부릴 수 있는 그날 여러분들의 사업에 날개가 달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업에 날개가 되기를 원했던 애터미 수완 김정미 여기까지 하고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애터미의 신상녀 김정미 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리더의 메시지 시간입니다. 네, 파트너의 성공을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이분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상현 로얄마스터님을 모시겠습니다. 음소거 해제해주세요. 네, 잠깐 봉우리가 됐었네요. 반갑습니다. 로얄마스터 한상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여러분들 스피치도 많이 들었고요. 진짜 꿈 아까 빨간 드레스 입고 이렇게 같이 파트너와 선상에서 만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꿈 진짜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고요.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른 분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하시고 싶은 일도 많으시고 성공해서 뭐 이렇게 노인들 식사 대접을 하겠다는 분도 계시고 저는 이제 그랬어요. 저는 꿈이 뭐였냐면 애터미 하기 전에 자유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게 꿈이었어요. 뭐 시간의 자유, 경제적인 자유 이건 다 일상적인 얘기인데 저는 마누라로부터의 자유 뭐 이런 거. 근데 그냥 자유를 얻어요? 뭔가 이렇게 해줄 거 다 해주고 가야, 저 자유를 얻어야 그게 자유죠. 자유는 책임이 따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마누라의 잔소리로부터 자유, 뭐 이런 거, 그리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안 만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불편함은 또 해소하고, 뭐든지. 얼마 전에 우리 큰애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같이 생활을 했으면 아마 저도 걸렸을 거고 우리 집사람도 코로나에 걸렸을 텐데 저는 그때 바로 그냥 호텔로 도망갔어요. 바로 옆에 큰 호텔이 있어갖고 굉장히 깨끗하고 좋은 호텔인데 위례에 사는 사람은 또 20% 할인한다고 그래서 큰 호텔이 있는데 거기 위례 그 밀리토피아 그 호텔로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10일 동안 도망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다행히 우리는 저랑 안 걸리고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불편한 거잖아요. 그죠? 불편했을 때 그게 없으면 해소할 수가 없잖아요. 경제적으로 돈이 없으면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애터미를 통해서 이제 많은 소득을 얻게 되다 보니까 그런 거 다 자유를 얻고요. 어제는 또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제가 어머니의 날. 어머니의 날은 1년에 한 번씩이죠, 여러분들 다. 그죠? 네? 어버이의 날 이렇게 해 갖고 저는 한 달에 한 번씩은 해요. 제가 정해가지고 딱히 그날은 아무 약속도 안 잡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어머니하고 이제 데이트하는 거야. 그래서 어제는 이제 그 뭐 식당에 저기 풍경하루라고 하는 좋은 식당이 있어요. 거기에서 식사도 하고 또 모시고 나와서 남한산성 저기 팔당으로 해서 이렇게 쭉 한 바퀴 양평으로 해서 드라이브 싹 해드렸어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답답하고 허리도 아프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그러신데 집안에만 있다가 이렇게 아들이 해주는 그런 드라이브하고 식사 받아서 너무 좋다고 이렇게 스트레스가 싹 해소된다고 이제 뭐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니까 저는 많이 이제 될 수 있으면 시간이 나면 무조건 어머니 이렇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자유를 애터미를 통해서 저는 얻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고 싶지 않나요? 그죠? 여러분들 일요일 날 다녀야 되는데 그거 하려면 그죠?
저는 평일날 다니니까 밀리지도 않고 너무 좋아요. 평일날 할 수 있다라는 거. 예? 그게 너무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빨리 성공을 하셔서 그런 자유를 누리시길 꼭 바랍니다. 애터미를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개인적인 것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아까 같이 꿈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싶어 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하려면 얼마 전에 그 제가 김미경 TV에서 그 강의를 하나 들은 게 있는데 그 어디 갔더라? 내가 나를 고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평생 먹고 산다. 이렇게. 예? 내가 나를 고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평생 먹고 산대요. 대부분은 어때요? 우리가 직장에 다니는 건 남의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냥 일하는 거잖아요. 그죠? 언제든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필요가 없으면 퇴출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만든 시스템은 어때요? 만약에 만들 수 있다면. 그러면 내가 퇴출당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는 이제 전문 강사인데 다른 강사와 틀린 거가 있다. 자기는 그게 뭐냐? 그래서 그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거는 자기는 그 커뮤니티가 있대. 커뮤니티. 예? 자기를 좋아하는 커뮤니티가 있다. 쉽게 얘기하면 고객이죠. 자기한테 고객이고. 우리로 얘기하면, 저로 얘기하면, 저는, 여러분들이죠. 이제 소비자 고객들, 사업자 고객들, 이런 분들이죠.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평생, 자기를 고용할 수 있고, 또, 나이가 들어도, 70을 먹어도, 80을 먹어도, 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개인이, 우리 저분은, 우리 김미경 TV에 나오는 그 김미경 저분은 정말 능력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볼 때도, 그죠? 뭐, 강의도 잘하시고, 그리고 책도 엄청나게 많이 읽으시는 분이시고, 또, 하여튼 여러 가지 도전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그래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기획력도 있고, 그래요. 저는 저 정도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무리 제가 노력을 해도, 그, 김미경의 어떤 따라가지 못할 것 같아요. 저거는 저렇게 자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면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고, 엄청난 실력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이 조건들이 수반이 되고, 그리고 뭐, 용기도 있어야 돼요. 돈을 투자를 해서, 여차하면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일반 그 시스템을 구축하 일반 사업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는 많은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애터미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능력이 작아도 그 여러분의 능력을 보충해 주는 회사 시스템이 있잖아요. 회사 시스템. 그리고 스폰서 시스템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 같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여러분의 파트너가 이런 내용들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스폰서 시스템이 있고 본사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정말로 그 핵심적인 내용은 아까 건방 헬사크린인가 그걸 설명을 하셨지만 제품 그런 좋은 제품으로 여러분의 고객을 그냥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커뮤니티가 되잖아요. 이렇게 묶어주잖아요. 그죠? 무한 단계로 해서 전 세계로 여러분의 라인이 묶어지는데 그게 여러분의 커뮤니티예요.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기는 정말로 많은 돈이 필요하고 엄청나게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저같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수십만의 그런 커뮤니티를 갖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유를 얻었어요. 저는. 여러분 자유를 그렇게 자유를 얻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커뮤니티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없어도 돌아갈 수 있는 내가 없어도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놔야 돼요. 내가 있어야만 돌아가는 거는 아직은 노동소득이죠. 여러분 여기서도 노동소득이 있어요. 현재 어떤 분은 노동소득이고 어떤 분 우리 단장님 같으신 분이나 저나 뭐 이런 분들은 여기 총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시스템 소득이에요. 완벽한 시스템 소득. 그래서
시스템 소득이 될 때까지는 여러분이 정말로 노력을 하셔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또 우리 김정미 사장님이 아주 적절하게 비유를 해주셨는데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 중에 사장님이 있는데 알바생처럼 할 거냐 진짜 편의점 사장님처럼 할 거냐 편의점 사장님처럼 여러분은 이게 언어잖아요. 그죠? 비즈니스 언어예요. 여러분 책임으로 다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맨날 스폰서 탓하고 뭐 안 해준다 해준다 그런 거 없어요. 원래 해주는 게 아니고요. 해주면 좋은 거죠. 감사하고 아주 좋은 거죠.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것도 아주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안 돼 있으면 어떻게 얼마나 혼자 하기 불편하겠어요. 이렇게 당연히 맨날 이렇게 받다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권리가 돼가지고 예? 이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솔직히 저는 늘 감사해요. 이렇게 만들어진 시스템이 그래서 자기 자영사업답게 아까 같이 그 알바생 그렇게 막 뭔가 이렇게 부족 막 맨날 요구하고 막 뭐 이게 불편해요 사장님 이게 불편하고요 이게 안 돼 있고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알바생이에요. 알바생 애터미 알바생 애터미 그 오너는요 진짜 오너는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런 얘기 안 하고 항상 감사하다고 그러고 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걸 만난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부자로 갈 수 있는 어떤 희망이라도 품었잖아요. 그죠? 응? 그 꿈을, 희망을 품었다는 것 자체도 감사한 거예요. 이 사회 나가보세요. 그런 거 없어요. 늘 우울해 있어요. 사람들. 또 더구나 코로나까지 겹쳐져갖고 늘 우울해 있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희망차, 눈이 또렷또렷하고 막, 그 다른 분들이 보면 막, 막 이렇게 눈이 또렷또렷하고 막, 이 맛에 너무, 이상하다. 이상한 무슨 종교 집단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한대요. 예? 근데 우리 종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거든.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희망 때문에. 그래서 정말 오너답게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해요. 그리고 이 사업에서 우리 이제 창업 이념에 보면 저는 회사도 창업 이념의 생존, 속도, 균형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도 어려지니까 그 회사 우리 박강윤 회장님도 그분은 이제 큰 회사 애텀이라는 회사에 그렇게 절대 망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첫 번째가 생존이었어요. 기업은 망하면 많은 피해를 주고 뭐 이렇게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업을 이제 오너니까 이 사업을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겠잖아요. 살아남아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게 생존이죠. 하다 그만두거나 이렇게 하면 일단 뭐 그런 생존이 아니고 그런데 여튼 생존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그 생존을 하려고 하면요, 이 세 가지가 다 그 유기적으로 연관돼 있는데 속도를 좀 내셔야 돼. 속도를 내신다는 건 뭐냐면 진짜 몰입을 해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몰입해서 하지 않으면 축적이 안 됩니다. 빠져나가는 게 여기 예를 들어서 유입하는 속도보다 회원이 유입하는 속도보다 회원이 나가는 속도가 더 많으면 그 회사는 망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회사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를 내셔야 돼요. 속도. 속도하고 속력하고 차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또 그 속도 중에서 속도가 우리 회장님이 얘기했지만 예전에 옛날에 이성현 박사님이 얘기했어요. 속력은 방향이 없는 것이에요. 방향이. 그렇지만 속도는 뭐예요? 방향이 있는 거예요. 방향. 그러니까 우리 얘기하는 성공의 8단계나 그다음에 에이코아 그리고 오토 판매사의 길 이게 이제 방향을 결정하는 거죠. 우리의 방향. 그 방법대로 해야 속도가 나도 제대로 방향으로 가는 거죠. 속도를 냈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방향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일만 죽으라고 하고 되게 힘드네. 아주 말 잘못할 뻔했네.
정말 힘드네. 이렇게. 어? 정말 힘드네. 아주 힘드네. 막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거는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우리 그 파트너 중에 하다가 그만두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은 티게 열심히 했어. 아트 막 나보다 더 열심히 해. 근데 축적이 안 돼. 왜 그러냐면 속력으로 해서 속력. 이런 속력 속 막 말이 많이 한단 말이에요. 하긴 하는데 방향이 없어요. 방향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 망해버린 거야. 그래서 그만뒀어요. 그런데 이 뭐 천천히 하더라도 방향만 맞으면 가긴 가겠죠. 가긴 가요. 10년이 돼도 가더라고. 그게 뭐예요? 우리 이런 미팅에 참석하고 이런 거예요. 애텀에서 딱 방향은 다른 거 없어요. 시스템에 참여하는 게 방향이 그게 속도를 내는 방향도 있고 빠르게 하는 거 그런 거죠. 방향이 있는 그 속력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 중시하고 그리고 스폰서 파트너 존중하면서 파트너도 이렇게 아끼면서 스폰서 존중하면서 그냥 존중도 안 해. 그냥 어떤 분들은 그냥 막 아니 뭐 그렇잖아요. 조금 근데 못난 스폰서들이 많거든. 내가 볼 때 저도 못났지만 여러분이 볼 때 잘난 게 아니에요. 저도 결점도 많고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새겨 먹었는데 못 받고 잘 안 바뀌어. 그리고 여러분 스폰서 못 바꿔요. 안 바뀌어. 진짜 안 바뀌어. 바꾸려고 안 돼. 절대 못 바꿔요. 그 어떻게 적응하는 수밖에 없어.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 적응 못하면 신경질 만나 계속. 애터미 사활은 내내 신경질 나. 그럼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 짜증이 나죠. 짜증이 나고 고객 만나 봐. 그럼 애터미가 짜증나는 거야.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신나야 되거든. 월 1억씩 들어온 일인데 신나는 일이잖아 원래. 근데 짜증나. 얼굴이 맨날 짜증으로 덮여 있어. 자기 얼굴은 자기가 못 봐요. 그죠? 그래서 거울 한 번씩 보고 고객 만나야 돼. 스폰서 만날 때도 거울 한 번씩 보고 만나세요. 맨날 화난 얼굴이야. 그 사람 보면 무서워 죽겠어. 도망가.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스폰서가 만나고 싶겠어요? 안 만나고 싶겠어요? 안 만나죠. 만나면 긴장하고 막 무서워 죽겠는데 어떻게 만나. 도망가지. 스폰서가 자꾸 도망다녀, 자기한테. 사업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부드러운 표정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울을 한번 보고 나와야 돼. 내 얼굴 내가 모르니까. 평생을 화난 얼굴들이 있고, 저는 평생 이러고 살았어요. 그래갖고 고객 만날 때나 항상 이렇게 좀, 화나게 하려고 화장실 가서 얼굴 만날 때 맨날 찢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 근육이요, 우울한 사람은 우울하게 그 발달되고요. 화난 얼굴로 맨날 평생 산 사람은 화난 얼굴로 돼 있어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웃어도 화가 나. 그 사람은 웃었는데 화가 나 보여. 이상하게 보여, 막. 예? 이거 어떻게 해요? 계속. 이거 훈련이에요. 이것도 계속 훈련하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 속도를 내는 거. 속도가 중요하다. 방향이 있다라고 하는 건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게. 예? 그렇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 다 그 포함해서 시스템에 참여하고 스폰서 파트너 간의 관계 잘 하고 스폰서가 자기한테 오게끔 만들고 파트너가 자기한테 오게끔 만나게끔 만나면 재밌게 만들고 이렇게 해야지. 오면은 다 도망가. 아무도 없어. 막 그냥 막 내가 대신 설명해 줄게 그랬는데도 다 도망가. 그럼 어떻게 돼? 사업 당연히 안 되는 거야. 그런 거는 안 되겠죠. 사람이 끌어야 돼. 끌어야 돼. 그게 이제 거기에 다 연관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균형이라고 있어요. 균형. 마지막 균형. 그건 뭐냐면 뭐 이제 회사 차원에서는 그 여러 가지 게 있었잖아요. 보상 플랜이죠. 그 상한선을 두고 또 하호 상박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균형이에요. 그게 어디다 소득을 배분해 줄 건가. 그 어떻게 배분해 줘야 이 조직이 탄탄하고 이렇게 갈 건가라고 했던 것이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규정이죠.
그런 게 이제 회사의 생존과도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 그러니까 생존 속도 균형이 다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개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우리 사업자들의 속도, 그러니까 균형은 못 가. 생존, 그거 다 생존하기 위해서, 있는 일이에요. 균형은 노정구 단장님이 정리를 옛날에 잘 해주신 적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이제 소비자 마케팅이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소비자 마케팅이라서, 그 소비자만, 오토 소비자 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만들어야 돼, 그거를. 자꾸 만들어 나가고, 소비자, 애터미 제품은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기 때문에 소비자 마케팅이에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도전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왜 그래요? 좀 속도를 내야 돼요, 속도를. 속도를 내서 소득이 해마다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붙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이걸 자발적으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데려오면 이 세상에 없어요. 애터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약간의 어떤 뭐랄까 사업자 마케팅도 필요한 거예요. 일반 다단계는요 사업자 마케팅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애터미는 소비자 마케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물건이 팔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분이 재고를 갖춰도 충분히 이게 팔려 나가요. 그 재고를 갖추려니까 가입비 없고 유지비 없는데 사라 그런다고 막 이제 드디어 본색이 드러났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 게 그게 아니라 그걸 안 하면 일을 안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예전에 판매사 첫 판매사 할 때 100만 포인트가 모자라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속도를 내야 되니까 소득이 좀 달라져 모양새가 보여야 되니까 보여줄 필요도 있거든요. 이 사업이 남한테 그래야 참여를 하죠. 그래서 100만 포인트를 제가 샀어요. 그때는 제품이 몇 가지 안 되니까 해머임하고 육종 테스트를 사니까 내 키만큼 올라오더라고. 두 개 다. 하얀 거, 빨간 거 이렇게. 그래가지고 쳐다보니까 한심한 거야. 어떻게 해요? 만약에 그걸 안 샀으면 저는 일을 안 했을 거야. 왜냐면 안 해도 되거든. 그런데 그걸 보니까 이거 갖다 없애야 돼. 빨리. 그게 어떻게 해요? 용기가 생기죠. 용기를 내는 거야. 후배한테 찾아갖고 야, 시키야. 내가 너한테 평생 수사료 쓰니까 너 네 박스 사. 먹든지 말든지 그거 알아서 하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야. 그 제품을 보니까 일을 하게 되더라고. 여러분 왜 판매사 도전해요? 일하려고 도전하는 거야. 일하려고 일 안 해요. 그냥 없으면요 일 안 해요. 그리고 제품 하나 주문하면 야 주문하면 이틀 걸린다. 이틀 있다 갖다 줄게. 그럼 어떻게 돼요? 아니 샴푸가 바로 치약이 바로 떨어졌어. 그 사람 애터미 몰라. 일반 치약 사버려 바로 편의점 가서 그죠? 그럼 그 사람 치약 다 쓸 때까지 또 한 달 기다려야 돼. 우리 치약 살려면. 그러면 사업이 한 달이 딜레이 돼버려. 우리 치약을 쓰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또 줘봐. 다른 것도 줘봐. 이러면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이틀 있다 갖다 줄게. 그 2년 걸린다니까 이틀 있다 갖다 주는 게 2년 걸려버려 그 사람한테. 그래서 속도를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내가 재고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업자 마케팅도 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죠? 여러분 파트너도 그렇게 시켜야 돼. 그리고 요새 세미 판매사가 생겼잖아요. 그죠? 말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세미 판매사 하면요. 100만 원이에요. 한 달에. 그죠? 그리고 한쪽에는 돼 있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세미 판매사 조건이 나와. 그러면 과감하게 사시라고 해도 돼. 이제는. 옛날에는 좀 부담스러웠어요. 예? 재고 갖추세요. 그리고 500만 원치 사. 이렇게 하기가 부담스럽다니까. 옛날에는. 그리고 또 해머이만 살 수는 없잖아. 그죠? 한 700만 원 사야 되니까. 그런데 요즘은 세미 판매사는요. 100만 포인트 자기가 좀 하고, 그죠? 자기 먹고 쓰고 있으니까. 빼고 하면 소비자 조금 있고 그러면요. 100만 포인트는 그냥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 재고 싸놓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샘플로 돌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런데 보너스가 20만 원 추가 나와. 얼마나 좋은 제도예요, 이건. 이거를 잘 활용하셔야 돼. 겁내지 마세요. 파트너들. 대신 그게 당신한테 이익이다. 당신한테 이익이다라는 얘기를 설득을 해야죠. 예? 설득을 해서.
그거 할 수 없는 사람한테 막 이렇게 하면 도망가 버려요. 그때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이 사업에 대한 비전도 보고 이렇게 참여할 의사가 있을 때는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본인이 무서워해. 어우, 저거 제품 다 사면 큰일 날 텐데 저거 어떻게 팔지? 지가 소비자를 못 만드니까, 못 만들어 봤으니까 무서운 거지. 그런데 자기가 해봤으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그렇게 강권을 할 수 있어야 돼. 그 사람, 그렇게 해야 파트너한테 좋은 파트너, 좋은 스폰서가 되는 거예요. 저는 노정구 단장님이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저한테. 저한테는 항상, 저는 무리가 좀 따른데 속으로 그랬어요. 응? 무리가 따르네. 이렇게 했지만 계속 그걸 해왔기 때문에 저같이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결단력이 없고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솔직히. 그런데 그거를 해줬기 때문에 제가 따라갔어요. 제가 잘하는 건 따라쟁이. 전 따라쟁이야. 우리 스폰서 벨트 보면 따라해. 옷 보면 따라하고 차도 따라하고 다 따라했어, 저는. 응? 그러니까 벤츠 몰고 다니는 건데 따라쟁이가 돼야 돼, 따라쟁이. 그러니까 따라쟁이가 되면 그러면 성공해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이렇게 스폰서 시키는 대로 그냥 해왔어요. 제가 힘들지만. 그게 좋은 스폰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파트너도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해서 여러분한테 좋은 거다라고 이렇게 해서 세미 판매 사채도 잘 활용하셔서 속도를 내셔야 돼. 속도를 내셔야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생존이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세 가지 제가 생각하는 생존 속도 균형은 그런 의미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으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서민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완벽한 도구 애터미의 시스템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인이 되길 바라시는 총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성공구호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공구호는 된다, 꼭 된다. 자기 이름 허미의 화이팅입니다. 음성어 해지 부탁드리고요. 성공구호 같이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구호 준비! 야! 시작! 된다.